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AZ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다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는 3주간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경기를 쉬었으나 10월 19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며 복귀했습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 약간의 통증을 느껴 알크마르전에서 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통증을 느낀 구체적인 부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며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메디스는 포스텍 코글루 감독을 옹호하며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축구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3주간 허벅지 근육 부상에서 성공적으로 회화해 득점에 성공했으나 부상의 여파로 다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 약간의 통증을 느껴 알크마르전에서 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통증을 느낀 구체적인 부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공식 웹사이트에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오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뜨는 손흥민이 부상에서 흑화해 웨스트엔 유나이티드와의 4-1 승리에 기여했으나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다고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25일 새벽 4시 런던의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2024-25 유로파리그 시즌 세 번째 경기로 알크마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첫 경기에서 카라바그를 3-0으로 이겼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페렌츠 바로시를 2-1로 이기며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유로파리그 첫 경기 카라바그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죠. 그 후 페렌츠 바로시와의 두 번째 경기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도 결장하여 약 3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10월 국제 친선 경기와 히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9일 손흥민은 웨스트햄과의 EPL 8라운드 경기에서 복귀해 득점을 기록하며 견고한 폼을 증명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활약은 그가 부상 기간 동안 이적설에 휩싸였던 소문을 빠르게 잠재웠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휴식을 결정했습니다. 포스텍 코글루 감독도 알크마르전에서 그를 기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실 그는 이번 경기에는 그를 출전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크마르와의 경기 이후 포트넘은 27일 오후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원정 경기와 31일 오전 5시 15분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컵 16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각하지 않다면 손흥민은 이 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안제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AZ 알크마르와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재발한 부상 상태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화를 냈는데요. 기자는 손흥민의 부상이 포스텍 코글루 감독이 그를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훈련시키고 경기 출전까지 시킨 것 때문인지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스텍 코글루 감독의 반응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의 잘못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손흥민이 지속된 경기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웨스트햄전에서 쉬라고 제안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제안을 거부하며 그 경기가 자신과 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뛸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했다고 포스텍 코글루 감독은 설명하며 손흥민의 결단력에 대해 언급했죠. 손흥민은 팀에 대한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인해 휴식을 권유하는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웨스트햄전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부상이 단기간 내에 다시 발생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의문은 손흥민의 결단이 본인의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팀의 압박 때문인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긴장된 기자회견 분위기 속에서 포트넘의 또 다른 주축 선수인 제인스 매디슨이 포스텍 코글루 감독을 변호하며 우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춰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매디슨의 말은 팀 동료와 감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나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테 코글루와 매디슨의 태도는 기자들과 참석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포스테 코글루의 강한 반응과 매디슨의 지지로 인해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감독의 선수 관리가 아닌 손흥민의 개인적인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투지와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팬들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프로정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결단력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완전한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손흥민은 재부상의 위험에 처해 장기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구단에 대한 애정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엔전에서 쉬라는 감독과 의료팀의 곤도를 무시한 그의 결정은 손흥민이 전투적인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팀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 건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편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포트넘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세비야의 스포츠 디렉터인 빅터 오르타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포트넘의 아치 그레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타는 위즈 유나이티드에서 그레이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레이는 육스 아카데미 선수였습니다. 현재 그레이는 포트넘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월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체력과 넓은 활동 범위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위즈의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는 탁 연령대를 거쳐 2023에서 2024 시즌 원군에 데뷔한 후 빠르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오 데뷔 첫 해에 그는 컵대회를 포함해 신두 경기에 출전해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레이는 리버풀, 바이에르 미넨, 프렌트퍼드 등에 관심을 들었으나 결국 600억 원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했는데요. 토트넘에서 그레이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리시즌 동안 그는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풀백 역할을 여러 차례 소화했습니다. 그는 이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출전 기회를 얻은 것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그레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레이는 컵대회를 포함해 7경기 출전했으며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하며 단 33분 만에 소화했죠. 시즌 첫 2경기 외에는 최근 6경기에서 단 4분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임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슬비아는 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팀 주장 손흥민과의 재계약 문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2024에서 2025 유로파리그 첫 경기 카나바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는데요. 손흥민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고 교체로 경기장을 나갔습니다. 검진 결과 그는 허벅지 후면 근육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3경기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차전에도 출전하진 못했고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포 뉴스는 손흥민은 이 제32세입니다. 토트넘은 그의 부상 재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라 박사는 손흥민은 국제경기 휴식기가 끝난 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지표는 그가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경기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지는 그의 훈련 상태에 따라 다른다라고 설명했죠. 도라 박사의 예상대로 손흥민은 복귀 후 득점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까지 그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팀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